지난주에 내내 비 오더니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해가 나왔어요. 어젯밤에 빨래 돌려가지고 수건 다 빨았는데 근데 햇빛 나와서 지금 베란다에 다시 널었어요. 오늘은 루카스랑 같이 초등학교 가는 날이에요. 원래 학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인터폰을 눌러야 되나 봐요. 여기가 일본의 초등학교예요. 교문에서 들어오면 신발장이 이렇게 바로 있어요. 복도로 가볼게요. 또 끝에 손 씻는 데가 있어요. 6개나 주웠어. 많다. 엄청 많다. 이걸로 뭐 만들 거야? 젤리 만들면 되지. 젤리? 응. 도토리를 스마시 스마시.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중식을 먹을 거예요. 主催のタラバガニと季節野菜を炒め、こちらが3名様。ご飯がお一人様とお。皆様お食事のアレルギーは大丈夫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下げいたします。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골 꽃집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꽃도 항상 싱싱해서 예뻐요. 커피 캡슐 사러 왔어요. 캡슐 사는 김에 커피 마시고 가려고요. これ 네, お願いします。そのレシート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 はい。 捕まりました。
1ドル6円の返しでございます。이거는오늘루카스간식이에요뭐가더마음에들어고를수가없겠어두개다좋아 오늘은루카스가처음으로다른방에서혼자자는날이에요무섭다고중간에제침대로올줄알았는데안오고혼자이렇게잘자고있네요오히려제가걱정돼서잠도못자고잘자고있나보러왔어요비가계속오니까너무날씨가추워져서방에조그만라디에이터틀어줬어요그랬더니또너무건조해져가지고무인양품에서파는디퓨저를가습기처럼켜줬어요이옆에있는거북이인형은루카스가되게좋아하는거예요여기뒤에버튼이있어서이렇게불이들어오고색깔도바꿀수가있어요이런식으로벽이랑천장에별이보이게만들어주는수면등이에요클라우드비라고검색하면나오거든요캠핑같은거갈때가져가서텐트안에서켜줘도되게좋을것같아요루카스가자면서이불을엄청걷어차는데같은방에침대옆에놓고잘때는손만뻗으면바로이불덮어줄수있어서편했거든요근데지금은방을따로하니까새벽에제가이렇게계속왔다갔다하게돼요저도이제자러가야겠어요